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진짜 오늘 에코 프렌들리에 딱 적합한 키워드인데 짜잔, 바로 슬로우 커머스입니다. 짜잔. 네, 한번 안을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입구부터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원래는 초록색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독 초록색이 너무너무 좋고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초록색이 다 모여있는 슬로우 파마시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푸릇푸릇 초록초록색을 보니까 뭔가 마음의 안정도 되는 것 같고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 지금 보존액이 담겨 있어서 오랫동안 이 네잎클로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네잎클로버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보고만 있으면 행운이 나한테 올 것 같은 거라는 그런 느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제가 허브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또 로즈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여기 오면 좋은 게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을 이 식물로서 솔루션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슬로우 파마시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한번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솔루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봉투? 약포지. 약포지 안에 이렇게 식물들이 다 담겨 있는데 혹시 여기 담겨 있는 식물들을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네. 이제 약국이 컨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포지에 식물을 담아서 느리게 하나씩 관찰한다 이렇게 처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이건 또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네 맞아요. 이것도 너무 강한 직사광선만 피해 주시면은 얘도 반영 구조. 예쁘다. 이렇게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뭔가 인테리어 소품처럼 네. 너무 느낌 있을 것 같아. Plants make you happier 이렇게 돼있네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행복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인포페이퍼인데 이렇게 네.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식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온 고민이 요즘 굉장히 도파민 중독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때만 되면은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약간 필로우 미스트 같은 것도 뿌려보고 했는데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봤어서 이 슬로우 파마시에서 선생님께 솔루션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허브 중에 로즈마리 이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로즈마리도 좋긴 한데 혹시 되게 식물에 애정을 갖고 부지런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즈마리가 이렇게 진정 효과도 있고 되게 좋은 식물이지만 사실 되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식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 손이 덜 가는 식물을 키우고 싶다 네. 하시면은 또 유칼립투스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은은하네요. 아로마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도파민 중독이 찰떡이네. 네. 하나 더 있나요, 혹시? 하나 더는 이런 노경진구? 이게 뭐예요? 이거는 노경이라고 하는 노경? 네, 다육이과 식물이에요. 아. 그래서 다육이들이 일단 건조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물을 이제 아무래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좀 적게 주셔도 되고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면은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파인애플 같아요, 쌤. 네, 맞아요. 얘가 괴마옥이라는 선인장인데 네.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우와, 너무 귀엽다. 파인애플이 자라나요?
파인애플이 좋아하진 않지만 모양이 그렇게 보이긴 해요. 어, 되게 먹고 싶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도파민 중독은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볼 시간에 식물들 관리하고 약간 이런 데 시간을 쏟게 하려면 좀 난이도가 있는 로즈마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즈마리에요. 로즈마리 지금 꽃이신 것 같은데요? 로즈마리만 보입니다 지금. 로즈마리. 그럼 저는 도파민 중독 처방을 받았으니 도파민 중독에 딱 걸맞는 이 로즈마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 해드릴게요. 네. 어, 냄새가 벌써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무튼 오늘 도파민 중독 처방을 위해 로즈마리를 제가 한번 키워보게 될 건데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도파민 중독 치료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울 수 있겠죠? 화이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입구부터. 어, 저기 있다. 베럴스. 안녕하세요. 와우. 들어와서부터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다 친환경 제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우와,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막 귀여운 가방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양도 있고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실리콘인데 아, 이렇게 접히는구나! 우와, 너무 신기하다! 밖에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외식하면 꼭 남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 챙기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밀집 소재 눈썹깔? 네. 밀집 소재도 밀을 만들어내고 나서 지푸라기들을 네.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플라스틱이 아닌? 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필요한 게 저희가 눈썹 칼을 샵에서 꼭 쓰거든요. 네. 눈썹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건 몇 개 사서 샵에다 배치해 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혹시 뭘로 만들어진지 혹시 똥 페이퍼?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진짜요? 네 코끼리가 먹는 게 풀이다 보니까 그쵸? 나오는 것도 섬유질인 거예요. 그거를 한지 만들듯이 끓여가지고 세균 처리를 하고 네. 그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완전히 천연 냄새가 냄새 안 나요. 한지 느낌이어서 여기에다가만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 느낌이 좋아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색깔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너무 좋다. 저는 하늘색이랑 보라색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칼이랑 제가 젤리를 평상시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지퍼백도 하나 넣고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모양도 귀엽고 이거랑 또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I was trash, pay bet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었던 아까 그 지갑 있잖아요. 그 지갑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졌... 네, 근데 그 지갑도 현수막이지만 이 아이. 에? 네. 이게 현수막이에요? 네. 현수막을 하나하나 다 떼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네. 겹겹이 여기 보시면 레이어드가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와. 저희는 이거를 그 가구화 해가지고 저희 매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가구가 된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다. 굉장히 무겁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네. 아이라서 예면은 진짜 몇천 장의 그 현수막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다.
사실 저희 클레어스도 그 다 쓴 화장품 공병을 클레어스로 보내면은 그 공병을 또 친환경적으로 또 쓸 수 있게 해주고 다시 그 고객님들한테 제품을 또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et's go. 안녕하세요. 빈티지 안경샵에 와봤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경을 쓰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빈티지 샵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안경도 한번 써보고 괜찮은 안경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스타일이 약간 Y2K 감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 멤버 중에 태영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런 느낌. 후보 1.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약간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어때요? 약간 Y2K 감성. 이건 오늘 옷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후보 3. 신기한 게 뭐가 있을까? 이보자. 이 약간 복고 스타일. 어때요 여러분?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무난무난한 아이템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데일리로 쓰기는 좋거든요. 그럼 이게 후보 4번. 안경을 이렇게 총 4개를 써봤는데 이 4개 중에 저랑 가장 잘 어울린 것 같은 안경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안경을 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예쁜 안경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요새 긱시크 스타일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안경 구경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아 귀여워. 이동이 손? 보는 건 못해요? 다 먹으니까 이제 오지도 않네. 이동아! 이동아 일로 와! 다 먹으니까 와 먹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구경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오! 야, 너 먹고 숨질리는 게 어딨어? 가지 말래요. 진짜? 가지 마? 그럼 가야 돼. 이동아 안녕, 또 올게. 미안해. 짜잔. 네,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바로 클레어스 제품들을 제가 직접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성수에서 재밌는 체험들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특별히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가 아까 찍어왔거든요.